이런 그, 무언구들연구소에 땅속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지붕과 벽과 이렇게 삼면이 이렇게 흙으로 덮은 그런 봉토 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에서 벽의 두께가 1m 한20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있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것입니다. 이런 집도 있지만은 또그 무언구들연구소에서는 완전히 땅속으로 집을 지었는데 일반 콘크리트나 이런 그 지하실 같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한옥으로 지어놓은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옥으로 짓는다면은 거기는 그 목재를 그 대들보나 석가래나 이런 것이 다 목재로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기술로 가지고는 땅속에 한옥을 짓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덕에다가 삼면이 그 땅속 집도 있고 완전히 그 마당 밑으로 한옥으로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구들 학교를 하면은 학생들이 입소를 하면은 여기에서 불을 지피면서 여기서 잠자고 또 여기서 강의도 하는 큰 방이 마당 밑에 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땅 속에 짓는 집은 구들방을 만들면은 불을 지핌으로써 고래 속의 냉습을 완전 연기로 인해 가지고 밀어내고 해가지고 건조하고 또그 땅속 집보다도 더 낮은 데서 맑은 공기를 유입시키기 때문에 비록 땅속 집에서 그 방습 그러니까 습기 방지나 물기 방지 그러니까 방수 방습을 잘 하면은 오히려 그저 아래에 공기통으로 인해가 맑은 공기가 순환되기 때문에 살림집으로서는 아주 적합한 것입니다. 살림집으로 적합할 경우에는 세 가지가 주로 필요한데 첫째는 맑은 공기가 유통돼야 되고 또 따뜻함이 그 섬에 나와야 되고 그건 구두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연기로 인해서 실내가 숨쉬기 생활하는데 호흡에 지장이 없도록 뭐 그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불바람 그러니까 물은 습기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불은 따뜻한 구들방으로 이용하면 되고 그다음 바람은 맑은 공기를 유통시키 가지고 오히려 여름에는 다른 데는 습하더라도 이 땅속 집에 들어가면은 배연이 잘 되기 때문에 공기 소통이 좋아가지고 오히려 습기가 없는 것입니다. 또 겨울에는 아주 그 밖에는 춥지만은 땅속 집이기 때문에 그냥 문 관리만 잘하고 공기 조절만 잘한다면은 겨울에는 또 따뜻한 것입니다. 또 겨울에는 군불을 떼기 때문에 한번불 지피면은 모든 그 주위가 단열이 흙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적은 장작으로서 오래 따스프고 또 다른 구들방보다도 바람이 분다든지 그 외온에 그래 큰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살림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저희 문구들연구소에서는 땅속집이 절반 묻힌 땅속집도 있고 삼면이 묻힌 땅속집도 있고 또 완전히 묻힌 그런 땅속집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올리는 것입니다.